my channel subscribers, they learn English. Can you share one tip? Hello everybody, this is 권지현, 권아나 TV의 권아나입니다. 오늘은 아리랑에서 제가 책상을 비우는 날입니다. 굉장히 meaningful 해서. 정상. I'm gonna buy some coffee. 오늘은 아리랑에서 9년 만에 자리를 비우라고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어. 에휴, 슬퍼라. 안녕하세요. 금요일이어서 사람이 없네? 시원한 거 먹고. 무슨 차례죠? 이거 애가 핥혀가지고 엄청 많이 핥혔어. 여기도 핥히고. 아, 벌써 나왔어? 얼굴이 이렇게 빛나지? 개기름? 오늘 아나운서 책상 비우고 컴퓨터도 다 치우래요. 그래서 노트북을 이제 매일 들고 와야 되는 거죠. 난리도 아닌데 지금. 안녕하세요. 아, 엄청 깨끗해졌네. 이제 뉴스를 하러 갑니다. 피난 왔어, 피난. 정말 약간 기분이 어떠냐면 너무 막 시원섭섭한 거야. 뭐 어쩔 수 없지 뭐. 흐름대로 사는 거죠. 변화는 항상 있으니까. 저번 주부터 우리 아나운서 자리를 치운다고 하니까 울컥해. 근데 일은 하래. 자리를 치우는데 일을 하라 그래서 서서 일을 하든지 책상을 들고 와서 뭐 유키즈 온더 블럭에 보면 이렇게 캠핑용 의자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들고 오든지 해야겠죠. 지금 뉴스를 준비해야 되니까 예전에는 여기 뉴스룸에 노트북이 있었어요. 그 노트북을 다른 데 가져왔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섭섭해서 오늘은 치킨을 먹어야 될 것 같아. 어저께 되게 시골 같은 데 가서 자동차 창문을 열고 하루 종일 있어가지고 창문을 타고 비가 아주 쏙쏙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비를 맞고 자동차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고치러 갔는데 어느 시골 동네를 갔어요. 음식점이 달랑 딱 하나 있었어. 별로 I was skeptical at first. 처음엔 회의적이었어. 약간 의심하고 아, 이런 데서 음식을 팔아? 먹어보니까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그래서 짜장면 곱빼기 짬뽕 해물짬뽕 곱빼기 외국인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Hi 하면서 I'm from Korea. Where are you from? Vietnam? Hi. I have never been to Vietnam before. 이런 이야기 하면서 했습니다. 자, 뉴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담 얘기 잡소리 끝나고 South Korea reported 2,052. This is the second day in a row for the country to see numbers. 굉장히 진지하지? 근데 왜 투톱으로 나와? 아리랑에서 책상을 바꿔준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아 아리랑이 이제 우리에게 책상을 바꿔주나라고 생각했는데 기존의 내 큐브 책상을 치우고 도서관 책상을 놔준다고 책상을 주는 대신에 데스크탑을 가져갔어요. 기쁘다. 이제 앞으로 화장실도 못 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 요강을 들고 다닐 예정입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no offense. 절대 아리랑을 비방하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뭐 내 현 상황, 내 기분이 그렇대 하는 것을 아주 짧게 공유를 한 것뿐인 점을 여러분께 양해 각서 드립니다. This is the second day in a row for the country to see numbers above the 2,000 mark and the third highest figure of the country. 사기가 진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뉴스 시작 지금 막 10초 전인데 계속해서 샤브랑거리고 있다. 아, 예, 이, 오, 우. South Korea reported 2,052 more cases of COVID-19, bringing the nation's total infections to 232,859. You're listening to 아리랑 라디오. 잘했어. 토닥토닥 토닥토닥. 뉴스 하면서도 생각나는 거지. 포유욕이 강한 내가 자리가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기다리던 상품이 제일 뿌듯했는데 절대로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좋게 생각하는 거고 뉴스를 끝나고 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하러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TMI일 수 있는데 직원분들도 다 컴퓨터를 자기 거 갖고 오래 나중에 갖고 와서 쓰래요. 그래서 자기 자리 없이 그냥 메뚜기 같이 구글인 줄 알았어. 배우는 구글은 아닌데 자리 없애는 건 아주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선진 방송국 위해서는 먼저 자리부터 뺏자 이런 정신 아주 좋습니다. 뭐 직원분들도 뭐 없앤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한번 까야지. 나 삐뚤어질 거야. 오늘은 삐뚤어져서 진탕 먹을 거야. 이런 걸 겪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같아. 잘 갔지만 상황 받아들이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래도 나름대로 직원분들도 나중에 컴퓨터를 치우라고 하니까 뭐 그건 좀 위안이 되네. 그치? 자기 컴퓨터 갖고 오라고 하니까. 나만 당할 수 없죠. 그렇죠? 이렇게 책상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진짜 굉장히 시원섭섭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8년 동안 앉았던 자리인데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너무 마음이 그래서 책상 앞에서 심지어 사진도 찍었습니다. And everybody, have a lovely day. I'll see you later. Bye bye. I'm here with Christy. Yes, Christian. Okay, can you introduce yourself a little bit, please? Hello, my name is Christian. I'm from Mexico. Nice to meet you, everybody. Hello, everybody. Yeah, here in Kona. Yeah, so you are good at English, I guess so.
Well, I am. My English accent is actually quite Mexican. Oh, I do like that. My channel subscribers, they learn English. Can you share one tip? I will recommend you. Uh-huh. Have a lot of friends from different ages and from different tastes. Because you know, okay. Like you can have a male friend, uh-huh. a female friend, uh-huh. an older friend, a younger friend. Yes. That's gonna improve your vocabulary and the way you speak to the people. Good advic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Have a lovely day. Thank you. Enjoy your show. Bye bye. Bye bye.